been here grounded for too long.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더 깊게, 더 깊게. 이제 알아가려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제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고 싶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뜻 알고 이제 참 말씀을 깨닫고 그거를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I'm on my way. I'm ready to fly. I'm ready to soar. I'm ready to leave this world behind. I'm ready to open up the door. I'm ready to fly.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반드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니 우리가 그 손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자유케 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마음 많이 좀 닫혀 있었어요. 집안 사정도 있고 막 어려운 게 많았었는데 여기 와서 다 내려놓고 찬양할 때 죽었던 우리가, 병들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 강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제국의 소망 같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두려움 떨치고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이제 두 마음 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겠다는 삶을 뛰어넘는, 정말 역사를 뛰어넘는 주님께 모든 삶을 다 깨뜨립니다. 어떤 나의 환경과 나의 자신과 내 가정을 넘어선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함께 동역자로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홀로 서지 못합니다. 다니엘처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지상명령 한민족의 운명을 놓고 무릎 꿇겠습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I'm ready to fly. 한국교회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진들을 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선교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전쟁을 수행해 나갈 그런 귀한 일들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세상이랑 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저를 통해서 그 민족이 예배하는 거를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날을 같이 소망하게 됐고 그날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내 삶을 드려서 그 역사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